재능을 보여준 선수였죠. 바깥쪽 코스 문현정 재빠른 범실이 좀 많고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냉정하게 플레이할 것인가. 볼을 처리하는 과정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공을 뛰어나왔습니다. 초동대처 잘하는 문현정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을 받아칩니다. 박민 백핸드 직선으로 서비스. 이번에 반대편 코스 1위 26승 2패를 기록했었고 이번 시즌은 3위입니다. 아 선수가 저렇게 하나씩 받아주면 문현정 선수도 조금씩 다시 한 번 볼을 처리하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강타 살려냅니다. 문현정 그렇죠. 그걸 지금 박민주 선수가 포사이드로 잘 찔러준다 사용할 수 있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백핸드 박민주 돌려 탑스핀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영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후드를 넣는 거죠. 3골 됩니다. 자, 결국에는 다시 점수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많이 나온가 그걸 알면은 또 네트 플레이를 많이 할 겁니다. 직선 서비스 코스 포인트의 어떤 과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탁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럼요. 강타 미들 코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지금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본인이 인터뷰 투올로만 툭 걷어 올렸습니다. 선제를 해줄 수 있다면 바로 지구전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양 선수의 빠른 템포 움직이는 랠리 포인트가 바로 직선을 꺾지를 못하고 동작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발빠른 공세 밀어붙입니다. 강타 좋습니다. 5대4 앞서는 문현정의 서비스. 돌려세우지 못. 실의 변화가 정말 다양한 선수의 문현정 선수는. 그렇죠. 백핸드 걷어올립니다. 문현정 백핸드 전환. 박민주 선수가 지난 2승 전승이 모두 수비형 선수였기 때문에 지구전에. 서비스 득점 나오고 있어요. 미들 코스 서비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아 박민주 퐁당퐁당 서비스 직전에 네 예. 그 부분에서 박민주 선수는 조금 더 버텨줘야 됩니다. 화끈하게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